이거 쪼개고 깨져나 이렇게 해주고 하기는 고쳐달라고 해요. 고쳐주지 그냥 해주죠. 아 잠깐만 먼저 이걸 살짝 풀었어야 되는데 알겠다 이걸로 풀었어야 되는데 깜빡했어. 살짝만 불러놓고 다음에 됐고 살짝 벌려놓고 다 파먹었잖아. 자, 두 개를 두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? 두 개? 하나만 들고 해도 좋고.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.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WD가 진짜 요기하게 잘 씌어. 이거를 꼭 뿌려서 해줘야 돼. 이거 집어넣는데 진짜 끝까지 빡세게 조여진다. 이게 안 들어간다. 그래서 엄청 강한 힘으로 한다 그러면 진짜 여러 번 뺐다 넣었다 해서 해줘야지. 그렇게 안 해주면 브레이크가 잡았다가 딱 났을지 이게 보드씨가 잘 돼야 돼. 원씨가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좀 있겠지. 그래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WD나 OED나 이런 거를 살짝 뿌려주는 게 좋다 그런 얘기예요. 이렇게 해서 한쪽 걸려주게끔 하고 이 끝에도 여기 보면 턱이 있어. 여기 보면 뾰족히 튀어나온 턱 있지. 여기서 딱 걸리기 여기까지는 딱 걸리게끔 돼 있다고 이렇게. 그러면 그 사이에다가 이걸 넣어주고 이걸 살짝 넣어주고 살짝 안으로 밀어서 그 다음에 조여주게끔 돼 있어. 이건 너무 빡빡세게 조이면 안 돼. 적당하게. 왜냐면 이 야마가 먹거나 그러면 풀지 고생을 하기 때문에 풀리지 않을 만큼 적당하게 넣어주는 거지. 됐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마무리는 꼭 수작업으로
이 또한도 살짝 조여 놓으면 뚜껑을 덮어놔야만이 여기가 부식이 될 우려도 좀 생각해서 채서 딱 멎은 상태에서 살짝만 더 돌려줘야 돼. 이걸 너무 세게 조여 버리게 되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이걸 풀지 않게 되면 부식이 돼서 빼는데 엄청 고생을 할 수가 있어서 이건 살짝만 해줘도 멎은 상태에서 살짝만 조여주는데. 그 다음에 최고 중요한 게 그냥은 바퀴가 급할 때 브레이크 딱 줬는데 안 잡힐 수가 있다고.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잡아서 브레이크가 딱딱해져서 브레이크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. 됐어. 마무리가 되겠어요.